국내 도입 10년이 넘은 일학습 병행제. 지난해 말까지 기업 2만여 곳, 학습 근로자 14만여 명이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이 선발한 학습 근로자는 산업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부족한 이론 교육은 학교나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합니다.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장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 훈련 중인 학습 근로자들은 길면 하루 8시간 강의를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도 치릅니다. 이 기업은 해마다 신입사원 20명 이상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일학습 병행제를 수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취업하려는 학생하고 또 뽑으려는 우리 회사 양쪽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니까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업과 청년 모두 선호하는 일학습 병행제. 앞으로는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립준비 청년 취업 지원은 단계별로 이뤄지는데요. 일을 통한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계로 자립준비 청년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진로와 적성 탐색을 돕습니다.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런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그 우리나라에는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그 직업들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선 미래 내일 일경험이 함께합니다. 선호하는 기업을 찾아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 직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립준비 청년이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초년생이 된 자립준비 청년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 교육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